아니면은 제가 한국불알법 알려드린 거 그런 식으로 해갖고 사진을 한번 자 글씨 평박에 들어가서 사진 불러오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글씨 색깔이라든가 이런 거 넣을 거거든요. 지금 사진 불러오기 할 때 세워서 찍은 거 말고 가로 사진을 일단 하세요. 가로 사진. 네. 세로 사진은 글씨 평방 사용 안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글씨 평방 저기 쇼츠를 썸네일 글씨 평방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이렇게 봐도 없어요. 그건 내가 이따 그 블로 편집할 때 그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로 사진을 다 불러왔어요? 사진 블록이 여기까지 하면 여기서 글씨 쓰기를 제일 오른쪽 위에 거를 누르면 글씨 쓰기가 나와요. 제일 오른쪽 위에 글 상자가 나왔죠. 글 상자에 보면 오른쪽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뭐 제거, 글 쓰기, 회전. 오른쪽 제일 밑에는 크기. 자 크기를 한번 이렇게 오른쪽 제일 밑에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글씨 키를 크기를 약간 한번 크게 키웠다가 작게 키웠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서 글씨 쓰기를 하는데, 글씨 쓰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진, 그 영상에 관련된 제목을 쓰는 거예요. 근데 글씨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유튜브 강의니까 유튜브로 적을게요. 자, 글씨를 써보세요. 글씨를. 네, 글씨 다 썼죠? 네. 글씨체는 여기 이렇게 보면 저장, 원터치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원터치를 하게 되면 원터치를 클릭을 하고서 하게 되면 이 글씨체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밑에 뭐 이렇게 원터치. 네, 원터치를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다시 자, 저장 여기 옆에 보면 원터치라고 있죠? 네. 원터치를 한번 클릭해보세요. 글씨 쓰고 나서 원터치. 네, 글씨 쓰고 나서 원터치 쓰면 글씨가 이렇게 바뀌어요. 원터치로 그냥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네. 플러스는 뭐예요? 예? 밑에 플러스는 뭐예요? 일단은 지금 이거 하는 거 봐. 원터치만 먼저 해봐. 원터치. 원터치를 하면 글씨가 글씨 자체가 원터치로 한꺼번에 탁탁탁 바뀌는 거예요. 원터치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원터치를 누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글씨체를 굳이 바꾸고 할 필요 없어. 그냥 이걸로 그냥 계속하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러면 글씨가 되게 빨리빨리 썸네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원터치는 이해 갔죠? 네. 자, 원터치는 이해 갔으니까, 그 다음에, 글씨 쓰기를 한 번 더 해. 오른쪽에 글씨 쓰기를 한 번 더 해. 그 다음에 그 글씨를 하나 이제 뭐 집어넣으세요. 거기에 맞게끔. 조금 전에는 이제 원터치를 한 거고, 이제 두 번째 글씨는 요거는 원터치가 아니라, 이제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 다 지정을 할 거예요. 자, 글씨 다 쓰셨어요? 네. 그냥 연습이니까요. 굳이 막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글씨만 몇 가지만 막 쓰세요. 그냥. 자, 다 쓰셨으면, 여기서는, 이거 잘 보세요. 여기서는 글씨 색깔을, 먼저 글씨체를 바꿀 거예요. 글씨체. 글씨체, 여기. 글씨체를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럼 글씨체 나오죠? 글씨체를 클릭해 보세요. 글씨체를 클릭을 하면 맨 밑에 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 보세요. 저는 원스토어 모바일 이거를 저는 주로 사용하거든요. 뒤에까지 가기 싫어서 예전에는 그 안동 엄마 까투리체 그거를 썼는데 그거나 이거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원스토어 모바일 이거를 이렇게 써요. 평택농업 기술센터. 자 여기까지 글씨체를 만들었다.
저는 글씨책 평택 노후킵센터에 요 글씨책을 했어요. 이렇게 두꺼운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글씨 색깔을 넣어야 돼요. 글씨 색깔을 넣는데 저장을 저장은 이거를 요 중간에 파란 거를 이렇게 또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글씨 색이 있어. 글씨 색은 내가 원하는 색을 여기 글씨 색을 또 이렇게 움직이세요. 밑에 거를. 그럼 여기에 뭐 빨간색, 노란색 뭐 이렇게 쭉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글씨체를 네. 아니 글씨 색깔 넣었어요? 네. 마음에 드는 거 글씨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색깔 넣으려고 하지 말고 단순한 걸 넣어야 돼. 단순한 걸.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글씨체 저는 색깔 자체를 주황색하고 흰색 두 가지를 딱 써요. 아, 네. 아, 그 다음에 검정, 아니요, 여러 가지 선택할 관계는 없어요. 근데 복잡한 것보다는 너무 가는 거는 썸네일은 복잡한 것보다는 그냥 단순한 게 낫다. 잘 풀리는 오늘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이렇게 검정색, 흰색, 약간 주황색. 자, 색깔 다 집어넣었어요? 안 넣으신 분, 안 넣으신 분, 색깔. 넘어가도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른쪽에 글씨 색깔 바로 옆에 보면, 외곽선이라고 있죠? 네. 외곽선 클릭. 그리고 글씨 색. 외곽선 클릭한 다음에, 이거 보세요. 외곽선 클릭한 다음에 저는 흰색의 테두리를 뭘 넣을 거냐면, 검정색을 넣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좀 넘기면서 한번 선택해 보세요. 검정색을 넣고서, 검정색을 클릭하고 요 밑에 보면 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죠. 요거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중국에서 중국 느낌 나는 아 그 빨강 말고 중국. 그러면 색깔이 하얀 색깔에 나중에 하고 일단 테두리가 검정 테두리가 생겨버렸어요. 저는 거죠. 자 테두리 테두리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저장을 해보서. 저장을 클릭하고 저장 클릭해 보세요. 저장을 저장 클릭하고 저장 예 네, 그렇게 그렇게 하면 갤러리에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사진이 어떻게 나왔어요? 글씨가 썸네일 그렇죠 이렇게 깔끔해야 돼요. 이제 막 아니 이거 보세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두 가지로만 네. 자 썸네일 다 만드셨어요? 본인이 만든 거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봐줄게. 저는 하여튼 이렇게 만들었어요. 딱 단순하죠? 깔끔하죠? 깔끔해. 네. 그 다음에 사람도 살고 글씨도 살고 이렇게. 그렇죠. 차라리 그게 낫죠. 그리고 그거를 글씨를 만약에 그거는 근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위로 올려야 돼요.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그 정도 넣어야지 썸네일이 딱 들어와요. 아, 예. 색깔을 얘가 나 색깔을 너무 조잡스럽게 막 5가지 6가지 넣으면은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런 썸네일이 나오질 않아. 네. 색깔이 아니 색깔이 아니 그러니까 색깔 좋은 거는 본인만 되게 좋은 거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러면 차라리 여기 눈에 안 띄어요. 아니 외곽선을 하얗게 내서 외곽선을 하얗게 집어넣으세요. 알겠죠? 네. 자 그다음에 25. 자 썸네일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건 지금 광고 썸네일은 끝나고 여기서 네 저장. 이 기능 외에 내가 알겠 뭐 해보겠다고 막 집에 가서 혼자 외곽선을 해볼 수는 있어. 근데 그게 굳이 썸네일이가 필요가 없으면 그거 만들 시간에 영상 하나를 더 찍어가지고 하나를 덜 올리는 게 더 나아요. 네. 자 그러면 블루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블루. 아니요 그게 아니라 블루 이제 동영상 편집. 네, 저장하고서 밑에 보면 빨간 거 눌러야 돼. 네. 그래야 이제 갤러리에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세워서 한 거를 굳이 옆으로 썸네일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옆으로 만들어서 옆으로 하는 거는 옆으로 찍어. 옆으로 찍은 걸 만들어 해갖고 또 길게 만들면 사진 자체가 되게 흐느져서 안 돼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블루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블루로. 그러면 여기서 블루 들어오면 새 프로젝트가 있죠? 그걸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가로로 찍은 거를 먼저 할게요. 아니, 세로로 찍은 거를 먼저 할게요. 쇼츠.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찍은 거. 세로로 찍은 영상을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1분 안쪽인 거예요. 1분 안쪽. 1분 안쪽 영상을 세로로 찍은 거를 클릭해가지고, 자, 클릭 다 하셨어요? 예. 네. 너무 막 고르지 마요. 이건 어차피 연습이니까. 세로를 찍은 거 누르면, 완료를 하면, 요런 화면이 뜰 거예요. 이거. 이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에서 쇼츠는 9:16이고, 그 다음에 쇼츠는 9:16이고, 16대 그는 긴 영상, 가로 사진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뭐를 한다? 쇼츠기 때문에 9:16, 요 세로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클릭해가지고, 프로젝트 생성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 자체가 길게 나와요. 길게 세워서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세로로 이렇게 다 들어갔어요, 사진? 네. 자, 여기서 들어갔을 때, 아니, 뭐, 이게 잘 보이긴 한데.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보면, 일단은 글씨 쓰기를 먼저 할게요. 글씨 쓰기. 이 세로 사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자, 여기 잠깐 주목해 보세요. 여기 글씨 쓰기 전에, 자, 주목을 해 보세요. 이건 지금 우리가 쇼츠를 만들라는 거예요. 쇼츠 썸네일을 만들 거야. 동영상 지금 이게 내가 34초짜리인데 쇼츠는 되도록이면 15초 안쪽 길게 찍을 필요 없어요. 길게 찍으면 조회수 무조건 안 나와. 왜냐면 우리가 지금 영상 볼 때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냥 엄지손가락 툭툭툭 올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 59초짜리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어. 안 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영상 유튜브에 올린 쇼츠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올린 건데 쇼츠인데 어제 제가 밤에 피가 너무 많이 와갖고 이렇게 올린 거야.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이런 사진은 무조건 조회수가 몇십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영상을, 쇼츠를 찍을 때 되도록이면 글로우정을 딱 해갖고, 이게 뭐다라는 걸 딱 보여줘야 돼. 자, 여기서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고추씨앗 파종, 글씨 나오죠? 이게 쇼츠의 첫 화면이 되는 거야. 아까 우리 첫 화면 만드는 거 아까 배웠었죠? 자, 이렇게 보다가 2024년 이게 좀 이따 보면 이제 저거 나올 거예요. 아마 첫 화면.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첫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글씨 다 들어갔죠? 여기. 그죠? 이렇게. 첫 화면 글씨 들어갔죠? 이렇게. 첫 화면 글씨 들어갔죠? 쇼츠. 이게 쇼츠거든요? 쇼츠인데 글씨가 첫 화면에 하나 다 들어갔죠? 이렇게. 예. 이렇게 글씨가. 그러니까 이 블루에서 편집하면서 그냥 첫 화면에 글씨를 집어넣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음에 이 글씨 위치도 되도록이면 가운데 넣지 말고 가운데 넣지 말고 사진이 있다 그러면 사진 가운데에서 한 우에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예, 글씨를 어, 그거는 한글 입력하면 끼우러지. 자, 여기 보세요. 글씨를 이렇게 여기에 뭘 넣으냐? 되돌리면은 가운데에서 약간 우회 정도, 요 정도. 여기 있다가 네. 이게 한 요 정도의 글씨를 쓰는 게 좋아요. 요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네, 글자를 눌렀더니 그렇게 되면 이게 유튜브에서 얘가 움직이잖아. 첫 화면에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무슨 이게 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쇼츠 만들 때 글씨를 어디서 써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내가 분류해서 편집을 하면서 그 자리에 글씨를 넣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예. 방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화면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정도의 글씨를 써주는 거예요. 아니요, 안 움직여요. 그리고 움직이잖아. 이거를 아, 움직이는 일관성 있게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전부 다 이렇게. 그러면은 블로그가 여기다가 이렇게. 아니 이게 왜냐면 이게 움직임이 네, 쇼츠 영상은 아, 다 이렇게 만들면 썸네일 다른 사람이 쇼츠 내 쇼츠에 딱 들어와 보면 썸네일을 이 글씨가 이렇게 눈에 딱딱딱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깔끔하게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 안 넣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넣었다가 여기 넣었다가 이렇게 하면 뒤집어뜨 때 이거는 지금 자막을 네. 넣는 거라서요. 아, 이해하셨어요? 블로그에서 네. 넣는 글자 이런 걸 이해 금방 봐야 돼. 이거 이해 안 가면 맨날 색깔 여러 개 넣지 말라 해도 빨주로도 파는 거 해갖고 글씨를 이렇게 하는 사람 글씨 많이 넣지 말라 해도 백자 쓰는 사람 나와요. 그러면은 다시 블루로 들어가 보세요. 썸네일을 어디로 쓸 건가요? 요 철망을 없애려면 잠깐만요. 자, 블루에 들어가면 자 이제 글씨 쓰는 거를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나는 약간 움직이던데 지금 여기에 글씨를 쓰고 싶어. 이거 터치를 해갖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글씨 쓰는 거 나오죠. 아, 그 이렇게 화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아, 이 사진이 썸네일로 좋겠다. 그런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갤러리. 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썸네일 사진이 아, 이 사진이 좋겠다 나올 거예요. 이걸 약간 올리면 알이 보이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알이 좀 가운데 잘 보이. 거기에다가 글씨 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글씨 쓰기. 거기다 글씨 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요런 느낌으로 해야 돼요. 이런 느낌.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스프레이. 예. 예. 배우자고 이거를 아. 여기다가 되도록 써주세요. 네. 잠깐만요. 썸네일은 알고리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넣으셨네. 영상을 보다가 그게 눈에 띄면 클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썸네일. 약간 좀 이렇게 음영이 들어가. 아. 알고리즘은 제목, 해시태그, 태그 이거를 잘 달아야지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네. 요거를 저장을 하셔야 돼요. 제가 쇼츠를 영상을 아까 그 저장. 자, 쇼츠 영상을 편집을 네. 네, 저장됐어요. 자르기 할 줄 알아요? 네. 자르기 못 하시는 분. 정도. 아, 그래요? 그러면은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자, 영상을 모든 편집을 할 때 자르기나 글씨 쓰기나 그 다음에 뭐 음악을 집어넣고 할 때 여기에 보면 이 영상을 클릭을 해야 돼. 무조건 이거를 무조건 클릭을 하고 내가 잘라내는 분 잘라내는 그 구간을 이렇게 옮기던가 해야 돼요. 이거를 클릭하면 뭐가 나오는 그 밑에 보면 분할이라고 나와. 분할. 예. 네. 그걸 한번 클릭해보세요. 분할. 분할이 안 보여요. 그럼 터치를 해야 뜨죠. 나와요? 예. 예. 네. 분할 나와요? 네. 그러면 여기에 또 안 들어가셨네. 터치를 해야지. 자, 분할로 들어갔죠? 예. 분할로 들어가면 네. 내가 만약에,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만약에, 네. 요만큼을 잘라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테두리 안에 이렇게 생긴 거죠? 테두리 안에? 테두리 안에 있는 거를 잘라내는 거예요. 왼쪽 제일 밑에 보면, 왼쪽 제일 밑에 보면 삭제라고 있죠? 삭제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원, 테두리 안에 하얀 게 있던 게 없어져요. 없어졌어요? 다시 복원을 시키고 싶다면 오른쪽 이렇게 보면 화살표가, 되돌림 화살표가 있어요. 되돌림 화살표를 클릭하면 원래 잘라냈던 게 다시 원위치가 돼요. 삭제는 왼쪽 제일 밑에. 그리고 이거를 했다가 만약에 다시 되돌리고 싶다면 오른쪽 중간 정도에 보면 되돌림 화살표가 있어요. 그거를 되돌릴 수도 있고 원위치로 다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돼요. 자르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영상을 약간 멀리 찍었어. 그런데 소리가 되게 작아. 되게 작으면 소리를 키우는 방법이 어떡하냐? 소리 키우는 걸 요걸 키운 다음에 여기 보면 음량이라고 100이라고 있어요. 100. 음향 100을 클릭하시면 이거를 그냥 한 200까지 올려버려요. 200까지 올리면 내가 목소리가 만약에 100 목소리로 자 지금은 솔바이노원이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다르면 200을 올리면 목소리가 두 배가 나오는 거야. 자, 요거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골로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한번 음악을 넣고 싶은 음악을 넣고 싶다. 안 보이 이게 이제 음악을 넣고 싶다면 일단은 완료를 시켜요. 눌렀을 때 이게 이건 완료를 시키고 요 화면을 만들어야 돼. 완료라는 게 안 나오잖아요. 완료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 번 맨 밑에 보면 완료라고 있죠. 네. 그걸 아, 클릭하세요. 이거는 근데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왼쪽 제일 밑에 보면 오디오라고 있죠. 오디오를 클릭해 보세요. 오디오 클릭하면 위에 보면 배경음악 나오고 있죠. 배경음악 그거를 클릭해 보세요. 배경음악만 넣으실 건가요? 배경음악이 쭉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음악들이 쭉 다 나오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음소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찾고 싶다. 얘네들이 여기 그러면 왼쪽 제일 위에 돋보기를 클릭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기 보면 뭐 일상, 브이로그, 카페, 그 분위기 음악 이런 거 쭉 나오죠. 글씨가. 예. 네. 그거를 클릭해야 되겠네.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일단은 들어보고서 클릭을 해보세요. 음악을 한번 선택해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음악을 했는데 내가 이제 어떤 거를 설명을 하는데 내 목소리보다 음악이 크면은 내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음악이 너무 크죠? 볼륨, 음향 그 한 20 정도? 그 정도 하면 돼요. 20. 난이선을 안 넘었을 거면은 음향을 한 30 정도. 이렇게 넘어갔다는 건데 그냥 이렇게 잘 굳이 다른 게 필요도 없는 거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것만 알려주는 거거든.